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9절로 11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며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라.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또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권세와 권세가 영원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신실한 청지기가 되라 합니다. 신실한 청지기가 되라 입니다. 왜냐하면 위장된 청지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장된 청지기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 청주 성경 침례교회가 창립한 지 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6년 됐습니다. 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상에 물들고 믿음에 불모진 이곳 충북 청주에 성경대로 믿는 청주 성경 침례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가 창립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우리는 이렇게 창립해서 복음과 진리를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불러주시고 주님 오실 때 정말로 배교가 만연한데 이곳에 주님을 섬기면서 또 모두에게 열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지역에서 저희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리 설교를 12,588회나 이때까지 시작 했습니다. 청주에서만 그렇게 했죠. 또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들을 구령하여서 19,738명의 혼을 구령하였습니다. 그 혼을 이겨왔어요. 그뿐만 아니라 유튜브 설교 방송을 2017년부터 해서 4년차 됐는데요. 1,212명의 구독자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 진리를 공부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지역교회가 세워지려면 극심한 마귀의 공격이 있기 마련입니다. 마귀는 성경대로 믿는 바른 교회가 세워져가지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것을 못 견뎌 하는 것이에요. 아주 진저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워해요. 그런 사람과 그런 교회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세워지고 유지되는 데는 어떻습니까? 많은 시련과 고난의 극복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올해도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여서 여러분들이 많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청지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청지기는 돈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맡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 그런 사람으로서의 청지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곧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청지기로서 역할을 아주 신실하게 수행했다는 그러한 것들을 판단하실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래서 여러분이 잘하셨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면류관을. 여러분은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여러분 모두가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이죠. 그러면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변개되지 않은 성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으면 먼저 성경을 공부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지식 안에서, 진리의 지식 안에서 자라나야 된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명령하셨죠.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그 공부를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약해지게 되고 피폐해지게 되죠.
그리고 영적이 무슨 상황이 일어나면 실족하거나 배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즉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공격을 이 지역교회를 약화시키려고 하면 쫙 이렇게 돌아봐요. 돌아봐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 사람인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그 말씀을 관심 갖고 주님하고 교제하는 사람, 이걸 쭉 보다가 약한 사람을 그대로 공격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는 거하고 틀려요. 우리가 보는데 강하고 뭐 성경을 많이 하고 그게 아니라 마귀가 판단하는 거예요. 마귀는 다니엘보다 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다 읽는다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정확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8절엔, 3장 18절은 오직 은혜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야 된다고 얘기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바른 말씀을 가지고 자라나야 된다고 얘기죠. 그럼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아기로 남아있게 되죠. 어린아기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기로 남아있으면 어린아기가 무슨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꾸준히 한 단계 한 단계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 그냥 시간 나는 대로 한번 시간 남은 성경 보고 기도하고 또 잊어버리면 한 일주간 바쁘면 그냥 지나가 버리고 이렇게 버리면요, 언제고 그 일이 벌어진다는 걸 제가 수십 차례 얘기했는데 앞으로도 또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죠. 여러분, 그 북한군이 공격할 때 전술이 어떻다 했어요? 그 제파 전술이라고, 제파. 파도가 밀려오는 것 같이 한번 고지를 향하여 확 공격을 해서 물러난단 말이죠. 아군이 막 전투를 해가지고 이겨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물러나죠, 적군이. 그러면 만세 부르고 있을 때 또 공격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공격했으니까 안 하겠지. 아니, 또 공격. 그 목표를 탈취할 때까지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걸 제파 공격. 마귀가 똑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한 번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말씀인 한글 킹제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올바른 말씀은 한글 킹제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킹제임스 흠정력이라든지 무슨 뭐 이런 기타 성경들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것들은 바른 헬라어 원문에서 번역한 것이 아니에요. 한글 킹제임 성경과 개역 성경 또 영어 킹제임 성경 세 개를 놓고서 그렇게 한 거라고 얘기죠. 바른 성경은 어떻습니까? 참된 교회에는 바른 성경을 써요. 그래서 시리아 계통, 시리아 안티옥으로부터 유래된 그러한 성경, 또 거기서부터 시리아 비잔틴 원문, 비잔틴 계열의 원문 헬라어 성경에서 번역된 성경을 쓰는 그 교회가 바른 교회라고 얘기죠. 거짓 교회는 뭡니까? 북아프리카로부터 유래된 그러한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성경을 쓰는 것이에요. 지금 개역성경과 개역개정판.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성경이라고 얘기죠. 그래서 좋은 거는 말이죠. 이 시리아, 다른 성경은 시리아 쪽에서 나왔고, 예루살렘 위쪽에서, 북쪽에서. 그 다음에 이 변개된 건 아프리카에서 저로 나온 거예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도시에가 가장 그 도서관도 전 세계에서 제일 크고, 학자들이 거기 제일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헬라어 히브리어 학자 또 성경 학자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다고 얘기죠. 그런데 공부 잘하는 사람을 안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안 시키는 것이, 그 유명한 곳에서 안 시키고 시리아같이 그 낙후된 그러한 곳에서 성경을 번역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고 얘기죠. 자, 그래서 따라서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는 최종적인 성경의 그러한 최종 권위인 그러한 성경의 기원을 달리하고 있다 그 얘기죠. 어떤 것을 최종 권위로 하느냐, 어떤 성경을. 개역개정판과 개역성경은 어떻습니까? 신약에서만 2200단어나 삭제됐고 성경 전체에서 3만 6천 군데나 틀린다 그 얘기죠. 그것은 사탄이 개입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더 넣거나 다른 걸로 바꿔치기 했다 그 얘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변개된 성경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또 구령의 열매도 없어요. 열매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 모두가 한글 킹제임 성경만을 쓰면 그러면 그게 성경대로 믿는 교회인가? 그렇지 않다 그 얘기죠.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만든 그러한 교회는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출애당하거나 배교하거나 이렇게 실족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긁어 모아서 거기서 우리도 뭔가를 해보자 하는 이런 교회는 그 하나님께서 교회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 성경 공부에서도 말씀드렸죠. 뭐 아세아 지역 인터넷 설교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오늘 두 번째 하는 것 같은데 난 그거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저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거 보니까 전부 우리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 서울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서울에다가 선교센터 만들고 여기 어디든 이제 뭐 만들겠죠. 그래가지고 그 설교를 오늘 주의 첫날 듣는다는 거예요. 미국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인데 토요일도 설교하고 일요일도 설교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다 나오라서 피아노 치고 뭐 거기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헌금은 글로 구좌로 보내라. 아직 교회가 아니니까. 헌금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죠. 예배가 아닙니다. 수요 기도에 헌금이 없기 때문에 기도회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보고 하면 요새 뭐가 나왔어요? 이 그 거리두기 뭐 이렇게 시행을 하니까 이렇게 TV 화면에다가 제사상을 차려놓고 거기다 절을 한다는 것이죠. 거기다 절을 하는 것이에요. 남극에서 과학자들이 말이죠. 고사를 지내는데 돼지가 없어. 그러니까 그림으로 돼지 대가리 그려놓고 그 입 찢어놓고 거기다 10,000원짜리를 이렇게 끼고 거기다 절을 하는 거지.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게 경배를 드리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한다고 얘기죠. 모여가지고. 자, 우선 뭘 못해요? 아까들 헌금할 기회가 없죠. 그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경배 안 받아. 두 번째 뭐예요? 주의 만찬. 우리 다음 주 주의 만찬 하는데 주의 만찬 할 수 없죠. 침례식 두 가지 성경대로 믿는 교회 행사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침례식 주의 만찬. 이걸 못한다. 그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이정 목사님 그 LA 교회가 침례식을 안 한다는 소식을 듣고 각 교회 목사들한테 우리 각 교회도 그렇게 침례식을 하는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내가 먼저 침례 우리는 다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고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그걸 설교할 때 이성 목사님 말씀하니까 야, 신 목사가 충성을 잘했다고 제일 먼저 전화했다 그렇게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혀. 나 왜 이런 소리가 나오지? 침례 교회면 당연히 침례를 줘야 되는 건데 아 이거 안 주는 데가 있구나 이런 생각에 그게 LA 교회라고 얘기죠. LA 교회 가서 침대탕을 못 봤다는 것이죠. 침례탕을 못 봤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 제대로 성경대로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복음은 전한다는 복음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해가지고 뭐 사람의 마음에 복음이라는 게 내가 막 전해서 돼버려요. 마음에 뭔가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죠. 예? 아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네. 죄인이라도 그 지적을 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리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데 정말 내 마음에 받아들이냐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래요? 자 기도합시다. 건성으로 기도하면 어떡할까요? 물론 실제로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죠. 예, 그렇게 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시행을 해야지 목사면. 그게 왜 그럴까요? 배우지 못해서 그런 것이에요. 신학원을 졸업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목사의 기본 요소가 뭐냐면 최소한 아무리 바보 같아도 신학원은 와서 신학 공부를 해야 돼요. 두 번째 뭐냐면 거짓이 없어야 돼요. 거짓이 없어요. 자기가 한번 막 해서 자기 사역을 크게 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안 되는 이거 세상 교회하고 똑같게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 지금 아세아 방송이 뭐예요?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저게. 아니 거기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말이죠. 초라하게 교회 뭐 한 50명
지금 한 25년이 됐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뭐 아시아 여기 아시아에 누가 있어요 그게 교회가? 몇 사람이 듣는 사람도 있고 교회 일반 제도권 교회에서 나오다 교회 다니기는 싫고 그냥 막 욕하는 거 듣는 재미로 듣는 사람들이나 좀 있을까? 간혹 구원받는 사람도 있죠. 없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 구원 안 받았어도 복음을 전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구원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시키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가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나는 전달자로서 그것을 한 것이고 주님이 이렇게 구원을 시켜주시는 것이라고 얘기죠.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성경 공부를 안 한다면 수년 수십 년 교회 출석해서도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가 공격하면 그냥 쓰러지고 오해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돼버린다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가 이때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데 이때 공격은 아주 극심하다고 얘기죠.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 이거를 배우지 못하면 주님 오실 날까지 절대 믿음 견지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신실한 청지기가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지역교회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악한 현 세상을 향하여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복음 전파하는 게 뭐라고요? 그 내용이 너무 쉬우니까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너무 쉬우니까 복음, 그래서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야, 어떻게 그렇게 쉬운 거 갖고 하늘나라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너무나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아주 복음을 쉽게 만들어서 이 어리석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쉽고 단순해. 복잡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리스도인은 복음 전파의 명령을 받았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자, 성령 구원받으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성령이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께서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사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뭐예요? 능력을 받는다. 그러면 그 능력이 뭐냐면 방언하고 무슨 기도하고 병 고치고 이런 능력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능력을 받으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 그렇죠, 복음을.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야 된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당신은 지옥에 갑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당신의 혼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만드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당신을 위해서 죽으신 것은 당신을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인 것입니다. 당신이 죽으면 어느 날 갑자기 그 몸은 썩어도 그 혼은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가서 영원 무궁토록 고통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 그리스도인 가운데 가장 신실한 사람이었죠.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러나 나의 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죽을 때가 됐어요. 늙어서 이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역 곧 늙기도 하고 이제 순교당할 때가 됐어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은 주님의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발견이 될 것이에요. 셋째로, 올바른 지역교회 운영을 위해 힘을 합해야 합니다. 올바른 지역교회 운영을 위해서 힘을 합하셔야 돼요. 그래야 신실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를 위해서 지역교회는 지상에 왜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역교회를 만드신 것이에요. 사람들이 막 자기들끼리 막 기분 나쁜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을 모이기 위해서 거기에서 그룹을 형성해서 교회를 만드신다 그 얘기죠.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게 지역교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방법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유일하게 조직 형태로 이 세상에 남겨놓은 게 이런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이런 교회와 통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떻게 하는가, 마귀들이 어떻게 공격하는가,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야겠는가를 유심히 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어떨까요? 자기 화나는 대로, 멋대로 판단하는 대로 행동하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예배를 통한 경배를 드리죠.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교회와 깊숙이 관련이 됩니다. 교회와. 그래서 지역교회 없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 거짓말이에요. 무슨 선교회 만들, 선교회부터 뭐를 한다? 거짓말이에요. 교회가 뭔지 몰라요. 교회가 선교를 하는 것이지, 선교회를 만들어서 뭘 지역교회를 만들고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뭐 개념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역교회가 무슨 더 커지면 다른 또 지역교회를 낳기도 하고 목사 안수도 주고 더 커지면 신학원도 만들고 뭐 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역교회가 교회가 중심이 돼야 돼. 교회는 하지 않고 목사가 나가서 뭐 요양원이나 하고 뭐 이런 그러면서 뭐 요양원 원장이 무슨 목사라 그러는데 그 목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목사는 목사 일을 할 때만 목사지. 자기가 요양원 원장하면 그건 목사가 아니라고 얘기죠. 요양원 원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은 일주일에 세 번 정도의 예배를 드려야 영적으로 겨우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 세 번이라는 게 뭐예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그래서 예배를 수요일은 기도회죠. 그래서 만약에 한 주 빠졌다. 그럼 격주로 온다. 그럼 어마어마하게 멀어지죠. 두 주 빠졌다. 그럼 한 달 만에 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취약하는 거죠. 영적으로 취약해. 휴거와 재림을 고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의 첫날 우리는 뭐예요? 지금 이 경배 오늘 다른 사람들은 다 휴식하고 놀잖아요. 어디 놀러 가고 그러잖아요. 또 집에서 뭐 과일 까먹어서 누워가지고 편안하게 테레비 보고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것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조금 있으면 거대한 불러냄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공중에서 부르세요. 그러면 거듭난 그 사람들만 순식간에 셋째 하늘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에요. 거대한 불러냄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늘 불러냄을 받은 물이에요. 죄악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조금 있으면 이 죄악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하늘나라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모임을 통한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망각하지 않아요. 모임에 자주 모여야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 얘기죠. 지옥교회는 뭐예요? 영적 전쟁을 위한 무기와 용기를 제공합니다. 무기. 제가 얘기했죠. 전쟁을 할 때 이제 공격 개시선이 있는데 거기서 공격하거나 방어하기 직전에 뭘 해요? 직결지에서 직결지 행동이라는 것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전쟁하려면 탄약도 받아야죠. 그럼 탄약을 골고루 난 다음에 식량도 다 전투 식량을 개별적으로 막 띄고 그러니까 여기다 이 등어리 그 배낭에다가 그 무게가 가벼운 식량들 건조한 거 부패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캔이나 뭐 이런 것들, 말른 거, 이런 것들을 해서 전투식량을 다 집어넣고, 어느 곳에 쓰러져 잘 수 있도록 모포, 이게
모포하고 텐트하고 이걸 다 말고 총하고 적을 만나면 쏠 수 있고 찌를 수 있는 칼, 그 다음에 목마르면 먹을 수 있는 수통, 이런 걸 다 차고 완전 준비를 한다. 전쟁 준비를 한다고 얘기죠. 전투 준비. 그걸 어디서 하느냐? 직결지서 하는 것이. 그뿐만 아니에요. 전쟁의 예행 연습을 거기서 또 합니다. 자, 우리가 보병이 갈 때 포병이 뒤에서 쏴라. 그 다음에 전차가, 탱크가 가서 어떻게 막 기습적으로 적진을 막 다 부셔버리고 밟아버려라. 그러면 우리 보병이 그 뒤를 따라가겠다. 뭐 이렇게 연습을 해요, 거기에서. 그뿐만 아니라 작전 명령을 하더래. 자, 몇 시에 공격 땡 하면 정확하게 한꺼번에 공격한다. 그 다음에 어느 지점에서 스톱하면 스톱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는 어느 지점에 모인다. 이런 걸 지도상에 다 표시를 해가지고 그때 딱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걸 어디서 하냐면 직결지에서 한다고 얘기하지. 직결지에서. 환자들 치료도 하고, 후송병도 보내고. 그래서 모든 것을 전쟁 준비를 딱 하는 게 직결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하는데 직결지가 바로 이 지역교회란 말이죠. 여기서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을 듣고, 아,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 마귀에게 속았구나.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다시 힘을 얻어서 나가고, 다시 일주일간 그렇게 하고, 또 내가 매일 성경을 읽고 하는데, 아, 내가 바빠서 못했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네.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다 그러면 혼자 나가서 믿음 생활 한다 그러면 그게 될까요? 정말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마귀가 팍 물어가가지고 그냥 질질 끌고 다닌다 그 얘기죠.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리스도인 사역에 힘을 줘야 합니다. 좋은 영향을 미쳐야 돼요. 내 믿음의 본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좀 배울 수 있도록 본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만 쫓아가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내가 본이 돼야 돼요. 예배 시간도 잘, 시간도 엄수하고, 무엇인가 주님의 말씀도 그러고, 그런 것들을 활동을 해야, 영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한 사람이 시들시들하면 옆에도 시들시들하고 말이죠. 그런 것이요. 복음과 진리를 전파해서 도전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전파하죠. 구령의 도전도 받습니다. 아, 이제 나도 다음 달부터는 날씨 따뜻하면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갖게 되고, 다른 사람을 보고서 말이죠. 또, 힘들고 있으면, 뭐 힘든 일 있습니까? 우리도 같이 한번 또 갑시다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정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지역교회에서.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는 신실한 청지기라고 얘기죠. 그러한 청지기는 지역교회 사역에 힘을 보탠다고 얘기죠. 힘을 빼는 게 아니라 힘을 보탠다고 얘기죠. 네 번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신비란 말이 많이 나오죠. 예.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는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섬기라. 고린도전서 4장 1절은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 보니까, 야, 저 사람은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야. 그 입에서 맨날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그러고, 영접하라고 그러고, 참 보면 참 신실해. 그 신실한 청지기. 야, 저 사람은 하나님에 관해서 성경에 관해서 많이 알아. 신비들을 많이 하나 봐. 신비가 뭐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 비밀은 거짓. 개혁성경은 비밀로 나온 비밀은 말이죠. 아무도 알면 안 되는 게 비밀이에요. 박옥수, 거듭남의 비밀. 거듭나는 것은 자기만 안다 그러죠. 함부로 비밀. 제가 군대 있을 때 2급, 3급, 2급 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 인가를 받았다. 그러면 군대 보면 막 작전 명령들이 많고 이 적들이 알면 큰일 나니까 빵카 속에 키 채워가지고 이걸 관리한다 그러죠. 그리고 필요할 때 그 비밀을 내가지고 그걸 보고서 막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건 마찬가지. 비밀은 알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비는 우리로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좀 이해하기, 인간으로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사람이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 고린도전서 4장 2절이요. 여러분, 신실한 단어가 우리에게는 잘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에요. 왜냐면 인간은 자꾸 변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신실해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무소부재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뭐 여러 가지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은 신실하시다. 신실하시다. 신실이 뭐예요? 믿음직하고 착하다. 믿음직하고 착하다. 변화가 없다. 좋을 때는 뭐 이랬다가 또 이럴 때는 이랬다 이러지 않고 꾸준히 주님 오실 날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을 견지해 나가는 이런 사람이 신실한 청지기라고 그 말씀이에요. 신실한 청지기.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확고하게 그분은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신실한 분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들은 일곱 신비들이 있죠. 그것은 이제 여러분은 그것을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그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 일곱 가지 신비가 있는데 첫째 신비는 뭐냐면 경건의 신비라고 그래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어린아기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것도 처녀의 몸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인간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게 신비예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맞다 틀리다 할 필요가 없다. 위대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위로케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바 되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느니라 가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당신을 구원하러 왔습니다 하고 그런 걸 알리라고 얘기죠. 경건의 신비를 알려주라.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이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은 아시는 분들이다. 이방인들의 죄가 충만하면 뭐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냐면 구원받은 자들 안에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신다. 영원히. 무엇으로? 영으로 들어와 사신다. 영으로.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구원받은 사람 아셨죠? 여러분이 복음 전하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사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 안에 들어와서 당신하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동시에 여러분 동시에 또 내 안에 다 한꺼번에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신비라고 얘기죠. 세 번째 신비는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 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죠.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인 세 부류가 있는데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무조건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죠? 유대인도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3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살과 뼈의 지체임이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몸이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다. 몸의 일부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됐다. 여러분은. 한 몸이면서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신비라는 것이에요. 신비. 또 네 번째 신비는 이스라엘의 신비죠. 이스라엘의 신비.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앉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에게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자, 이게 뭐 이방인들이 지금 죄가 너무 많이 있죠. 교회도 죄를 짓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이 경륜이 유대인에게 넘어간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시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된다. 대환란 때 모두가 구원받는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예언과 말씀을 교회 끌어다 쓰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멍충이가 되는 것이에요. 이단이 되는 것이에요. 신천지가 그런 거거든요.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몰몬,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안상홍이. 그런 데가 다 유대인에게 말씀하신 걸 자기가 끌어다가 지금 여기다가 쓴다 그 얘기죠.
그들은 왜 그런 줄 아세요? 유대인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셨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에게 그것이 와서 이제 멈췄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지금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성경은 유대인에게 다시 돌아간다고 그랬죠. 이방인들이 죄를 많이 지으면, 주님 오실 때 되면.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국가예요. 제사장 국가. 전 세계에서 최고 권위 있는 국가가 되는 것이에요. 천년왕국 때는. 자, 다섯 번째 신비는 뭐냐면 휴고의 신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공중으로 부르신다고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일이든 뭐 내년이든 공중에 오셔가지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전부 거기 올라가는 거죠. 들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떻게 변모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게 어떻게 공중으로 날아가? 이 몸 가지고 지금 멍청하게 뭐 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떨어지면 부상당하거나 죽죠. 몸이 변화되는 거. 어때요? 천사와 같은 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벽도 통과하고 내가 미국으로 가고 싶으면 순간적으로 가고 이런 몸으로 변모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기록한 게요. 그래야 우주 올라가면 뭐 달까지 가는 데만도 그냥 우주복을 안 입으면 뭐 사람이 다 없어져 버리는데 달아서 어떻게 올라가냐. 숨도 쉴 수 없고 그냥 여러분은 그냥 몸이 변모돼서 물과 피를 다 썼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올라가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피의 죄성이 있어 다 쏟아버리는 것이에요. 그거.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에 피가 있었어요? 없어요. 양 손에 다리에 뚫린 창자국 못자국을 보이시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다. 피는 말씀하잖아요. 왜? 다 흘리셨기 때문에. 피가 있어서는 하늘로 올라갈 수 없는 것이에요. 다 썩고 올라가는 것이. 그 피에는 아담의 이후의 죄들이 거기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쏟을 수밖에 없어요. 생선도 피, 생선이나 닭이나 이런 거 피 있는 채로 보관하면 어떻게? 금방 썩어버리죠. 피가 빨리 썩으니까. 자, 여섯 번째 신비는 뭡니까? 불법의 신비입니다. 이거는 불법의 신비여러분 잘 아시죠? 사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또 내려와. 예수님 같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사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 적그리스도다.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하시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이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은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리하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적그리스도에 관한 언급이에요. 전부. 그래서 사탄이 육화, 사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 이것이 신비라 또 신비. 사탄은 영적인 존재죠.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온다 그러죠. 하나님도 영이시죠.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마지막 일곱 번째 신비는 큰 바빌론의 신비. 성경에서 얘기하는 큰 바빌론은 누구예요? 로마 카톨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이 아주 구교고 좋은 기독교인 줄 아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사탄의 종교더라고 얘기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 자상하게 나와 있어요. 그의 멸망이. 그러니까 중세 암흑시대 로마 카톨릭이 성경을 읽게 못한 것이에요. 다 뺏어버렸어요. 성경을. 그리고 라틴어로 설교하고 말이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였더라. 왜 땅의 창녀라고 했을까요? 로마 카톨릭은. 이슬람도 좋다, 기독교도 좋다, 유대인도 좋다, 그냥 와서 그냥 무조건 세례만 받으면 다 우리 카톨릭 교도로 만들어줄게.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선사업 제일 많이 하잖아요. 카톨릭이. 자선사업. 아프리카에 가서 뭐 자선사업하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러냐. 무조건 카톨릭 교도로 만들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은 로마 카톨릭이 안 오면 하늘에 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 카톨릭에 전도지를 주면서 복음을 전하면
나 성당 다녀요. 이런 게 뭐냐면 나는 구원받았고 당신은 구원 안 받았어. 질이 틀린 사람이야. 이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 있는 사람은 거의 100% 지옥 간다, 그 얘기죠. 거기서 멍청해가지고 어떻게 누가 복음 전하니까 혹시 받아들였으면 한두 명 있을까. 나머지는 전부 지옥 가버린다, 그게, 로마 카톨릭. 그래서 성경에서 그를 창녀라고 하는데 그게 로마 카톨릭이라는 정치 집단이죠. 큰 바벨론, 큰 도성. 왜 큰 도성, 큰 바벨론이라고 그랬을까요? 바티칸 시티는 전 세계에서 제일 작은 국가인데 바티칸이 종교 집단이면서 한 나라예요. 그래서 거기 대사들도 있고 왕도 있어요. 왕이 누구예요? 교황이에요. 바티칸 국가의 교황. 함부로 못해요, 그 나라는. 로마 안에 있다고 해서. 로마 시장이 거기다 뭐 명령해서 할 수 없어요. 거기 별도의 나라예요. 로마 도시 안에 있는 바티칸 제국이에요. 바티칸 제국. 근데 이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한다고 얘기죠. 대통령 되려고 그러면 다 교황한테 와서 아련해야 돼. 이름도 교황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몇 단계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도.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을 찾으면서 자기의 과 모든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아버려요. 그 교황이 출동하면 어떻게 해요? 방탄 차 쫙 나오잖아요. 수백 명의 그 경호원들이 거기 총 차고 딱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대통령이나 그러는 거지. 종교 지도자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종교와 정치를 다 전 세계를 관장하는 거죠.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나. 민족끼리도 서로 뭐 미얀마나 이런 데 서로 막 싸워. 그러면 교황은 딱 그러면 안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이러고 앉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예 아우 교황이 그랬대 사랑해야 된대 벌벌 떠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탄의 영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리고 거기서 행사하는 모든 그러한 행위들은 비성경적인 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에서 신비라는 거죠. 야 어떻게 기독교라고 하는 수천 년간 기독교 역사를 주관해왔던 로마 카톨릭이 사탄의 종교냐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신비라는 것이에요. 신실한 청지기는 신비들을 올바로 조명해주는 그러한 정직한 일꾼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진리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오실 때 신실한 청지기로 여러분은 발견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잘했다 착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열 성읍을 다스릴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해서 천년왕국께 10개 도시 내지 20개 도시를 여러분들에게 줘서 통치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받은 면류관을 왕으로 쓰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상권을 모두 쥐고 주님 밑에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전 세계를 통치하시고 여러분은 주님께서 주신 그 지역을 완벽하게 상권을 다 가지고 통치하는데 그게 천년간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죠. 천년을 통치하시고 우주를 완전히 불살러버리시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죠.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현재 준비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저희가 창립한 지 6주년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6주년이고 10주년이고 20주년이고 문제가 아니라 그런 행사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은 신실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신실한 청지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이 신비들을 잘 알리고 그 다음에 또 내 주님께서 위탁하신 그러한 사역들을 잘 수행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6년간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귀의 공격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마귀가 집중타를 강타했어도 흔들리지 않고 모든 것들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그런 은혜 그것은 저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회가 어려울 때면 주님은 사람들을 다 보내시고 또 필요를 제공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는 조금 더 염려 없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셔서 성도들 각자 마음속에 늘 교제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생을 자상하게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